키프레임과 크로마키를 이용한 타이틀 애니메이션을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대9 화면에서 메인 화면에 넣을 영상을 불러옵니다. 처음에는 꽃만 나오다가 중간 정도에서부터 끝부분의 타이틀부터 조금씩 나타나는 그런 효과를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가 위치할 부분에 재생헤더를 갖다 놓고 타이틀을 입력합니다. 텍스트 익스프레션이라고 타이틀을 입력하고 글자를 키운 다음에 윤곽선을 적용합니다. 타임라인에서 입력한 타이틀을 선택하고 메인 타임라인의 영상 길이에 맞춰서 늘려줍니다. 그리고 끝부분을 메인 영상 길이와 맞게 잘라줍니다. 타이틀 앞부분에 재생헤드를 갖다 놓고 레이어 손글씨를 선택해서 연필을 선택합니다. 연필 모양을 선택해서 굵기를 조정한 다음에 글자 부분을 칠해줄 것입니다. 타이틀이 보이도록 재생헤드를 위치시킨 다음에 손글씨에 연필을 이용해서 그 타이틀이 안 보이도록 칠해줍니다. 이때 색상은 녹색을 선택합니다. 크로마키를 적용하기 위한 것이죠. 네, 그래서 글자가 안 보이도록 모두 칠해줍니다. 네, 그리고 시작 부분, 타이틀 시작 부분도 약간 더 길게 칠해줍니다. 이제 손글씨를 선택하고 손글씨의 길이를 메인 타임라인의 영상과 같게 끝까지 늘려주고 끝을 메인 영상 끝에 맞춰서 잘라주기 합니다. 손글씨가 선택된 상태에서 왼쪽 액션바에서 키프레임을 선택합니다. 키프레임 시작을 찍어주고 끝부분으로 가서 어느 정도 여유를 남겨둔 다음에 그 손글씨를 왼쪽으로 옮겨서 텍스트 글씨가 다 보이게 위치시킵니다. 자, 이제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텍스트가 녹색에 가려서 안 보이다가 조금씩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손글씨를 선택하고 키프레임이 선택된 상태에서 녹색을 조금씩 한자 한자씩 왼쪽으로 옮겨주면 키프레임이 계속 만들어지게 됩니다. 왼쪽으로 조금씩 한자 한자 움직이면서 키프레임이 찍히는 것을 확인합니다. 끝까지 글씨가 다 나타날 때까지 조금씩 움직여주면 키프레임이 계속 찍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조금씩 움직이면 키프레임이 찍히면서 자연스럽게 글씨들이 천천히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끝까지 조금씩 움직여줍니다. 녹색 그 손글씨를 움직여주면 자동적으로 키프레임이 찍히게 됩니다. 왼쪽으로 조금씩 움직여주면 키프레임이 자동으로 찍히죠. 자, 이렇게 다 글씨가 나타난 다음에 확인을 눌러줍니다. 재생 버튼을 눌러서 플레이 시켜보겠습니다. 손글씨 녹색 바가 왼쪽으로 움직이면서 가려져 있던 텍스트 타이틀이 조금씩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타이틀을 크로마키로 적용시키기 위한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레이어에서 단색 배경에서 아무 색이나 눌러서 전체 화면 크기로 확대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선택된 상태에서 메인 타임라인의 끝까지 길이를 늘려줍니다. 그리고 다시 선택을 해서 왼쪽 액션바에서 맨 뒤로 보내기를 선택합니다. 이제
녹색 하면 바탕 화면이 맨 뒤로 가서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죠. 바탕 색깔을 녹색 바의 색깔과 같은 크로마키를 적용할 같은 녹색으로 적용시켜줍니다. 재생을 시켜보면 이제 타이틀 글씨가 끝에서부터 조금씩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크로마키 소스로 쓰기 위하여 내보내기 할 일만 남았습니다. 내보내기를 해서 그것을 이제 불러서 사용할 것입니다. 새 프로젝트 만들기 버튼을 눌러서 메인 화면에 꽃 사진을 불러옵니다. 재생 헤드를 영상의 맨 앞에 위치시키고 레이어 미디어에서 내보내기 한 타이틀 그린 소스를 불러오고 화면 크기를 전체 화면으로 확대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크로마키를 적용합니다. 크로마키 적용 버튼을 누르고 크로마키 색상을 녹색으로 같이 맞춰줍니다. 지금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녹색으로 바꿔주면 되겠습니다. 마스크 모드 버튼을 눌러서 컨트라스트와 명암을 조절해 줍니다. 글씨가 뚜렷하게 보이게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죠. 글씨가 선명하게 보이도록 위아래의 바를 좌우로 조절해서 최상의 효과가 나타나도록 조절합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영상을 재생시켜보면 꽃이 나오면서 타이틀이 나올 부분에서 꽃의 크기가 너무 작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을 펜앤줌을 이용해서 확대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타임라인의 영상을 선택한 상태에서 펜앤줌 버튼을 누르고 끝 위치를 선택한 다음에 핀치앤줌으로 화면을 키워줍니다. 두 손가락으로 이렇게 벌려서 화면을 키워주는 것이죠. 화면을 두 손가락으로 쭉 늘려서 키워준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제 배경음악에 음악을 넣을 차례입니다. 오디오 버튼을 눌러서 음악 에셋에서 적당한 음악을 골라서 플러스 버튼을 눌러 음악 에셋을 삽입합니다. 삽입된 효과 음악의 길이를 영상의 길이에 맞게끔 끝부분을 잘라주게 합니다. 그리고 영상이 끝나는 부분에서는 음악을 완전히 줄여주기 위해서 상세 볼륨에서 선택해서 0으로 만들어줍니다. 이제 내보내기 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내보내기를 해서 완성된 파일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키프레임과 크로마키를 이용한 타이틀 효과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